오늘 막내 규현 씨. 정말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쿵, 쿵, 쿵 하고 띵 도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정말 리얼로, 예, 차가. 아, 교통사고가 났구나.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들이 타고 가던 차가 뒤집혀서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이 가운데 19살 조기현 군은 골반과 가슴을 크게 다쳐 중태입니다. 눈이 뿌여지더니 제 과거가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. 저의 생각이, 아,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지금 은혁 씨께서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제가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, 울면서. 두 바퀴 돌면서 전복이 되면서 뒤집어지면서 야,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눈을 딱 떴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, 피 때문에. 회사분들이 저희 부모님과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께 오셔서 이 아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습니다. 의사들은 그러시죠. 아, 당신 미친 거 아니냐. 그러셨던 아버지가 제가 의식이 없을 때 제 꿈을 지켜주셨던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, 그 이후에. 그래서 전 너무 감동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느낌이었어요. 이제 저의 꿈을 지켜주신 아버지와 또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해준 은혁 씨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.